지오반니 보카치오의 작품 데카메론은 14세기 당시 유럽을 덮친 흑사병을 피해 피렌체 교회에 모인 10명의 남녀가 100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의 소설인데요. 이 작품에는 전염병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연대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서로 오가기를 피하고 이웃끼리조차 간병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친척끼리도 이따금밖에 아니 거의 방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재난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매우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으므로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대입해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문구라 할 법한데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오랜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에 지속적으로 치명상을 안기고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차별을 두지도 않지만 바이러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개발과 보급을 둘러싼 최근 글로벌 국가 간 움직임 역시 불균형이 아주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균형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지속될 것이 아주 자명하다는 점입니다. 현 코로나 시대의 탈출구로 여겨지는 백신과 관련해서 최근 글로벌 차원의 불균형 배후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2월 말 기준 주요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캐나다와 영국이 전체 인구 대비 3배가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우리나라와 미국, EU, 일본 등도 국민 전체가 최소한 한 번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제약사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확보한 물량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의 백신 공급기구인 COVAX Facility 프로그램을 통해 소량의 물량만 공급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신의 보급과 관련해 자국민의 이해만을 우선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백신 민족주의가 아주 팽배한 셈입니다. 공동체 대다수가 면역력을 획득해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 시기, 즉 집단 면역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선 전 세계 인구의 과반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현재의 접종 속도로 볼 때 이 시기 역시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추산에 따르면 같은 유럽 내에서도 영국이 3개월 내에 과반 인구의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서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11개월, 프랑스는 13개월 등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선 2023년이 되어서야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을 둘러싼 이 같은 보급의 불균형, 시기의 불일치가 전 세계에 미칠 파장입니다. 21세기의 국가 간 네트워크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복잡합니다. 설사 한 국가가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백신은 쉽게 변이되어 국경을 넘어간 변이 바이러스가 어렵게 쌓은 면역의 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유럽평의회가 백신의 불공평한 배분은 대유행 통제의 또 다른 위협 요인이라면서 백신 민족주의가 현재까지 매우 빠르게 개발된 백신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노동시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백신 보급의 불균형이 지속돼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이 신속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고소득 국가에서도 최대 2조 6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도, 즉 세계 전체가 지금의 백신 불균형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If anything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next few decades, it's most likely to be a highly infectious virus rather than a war. 빌 게이츠의 말처럼 지금 인류에게 전쟁보다 더 큰 위협은 전염병입니다. 이번 코로나 역시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남아서 우리를 계속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세계적 전염병이 해가 갈수록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와 다른 얼굴을 한 치명적 바이러스가 또다시 우리의 삶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거버넌스 없이 각 나라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들과 독자적인 계약을 맺고 경쟁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이런 행태로는 바이러스 대응에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은 과학의 몫이지만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결국 몇 년마다 우리를 찾아올 전염병에 맞서서 전 세계가 어떻게 올바른 거버넌스를 확립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 거버넌스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우선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코백스 퍼실리티의 규모를 키워서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전 세계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발된 백신에 관한 지식재산권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서 팬데믹이 엄습했을 때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백신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백신의 보관이나 유통 설비 지원, 백신 적용 주사기, 용기, 관련 인력 등 보건 인프라의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백신의 생산과 보급을 활용한 국제협력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교류가 빈번한 신남북방 국가에 백신 접종을 지원하면 외교적 성과 외에도 향후 해외 유입을 통한 감염 확산의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코백스 기부 액수는 1천만 달러로 미국의 20억 달러, 영국 7억 달러, 프랑스, 독일의 각각 1억 2천만 달러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ODA 예산 등을 활용해 이 분야의 기부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과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해법은 백신을 비롯한 의료 분야의 공공성 확립, 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형평성 확립이 될 것입니다.